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지난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K9을 이미 만나봤었죠. 지난번에는 시승회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만나봤던 모델은 K9 중에서 퍼포먼스를 담당하고 있는 3.3 터보 모델을 만나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3.8 자연흡기 모델이 엔트리죠. 그래서 3.8 자연흡기 모델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리프트가 된 K9 중에서 3.3 자연흡기 사륜구동 모델을 펠리시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리시아까지 온 만큼 아무래도 지난번에 확인해 볼 수 없었던 그 와인딩 실력도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미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한번 K9을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K9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결국 사이즈입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G80보다는 약간 높고, 그리고 G90보다는 가격이 많이 싼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G80이랑 비교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이즈 면에서는 G80보다는 많이 크고, 그리고 G90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G90에 더 가까운 사이즈인데 가격은 G8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K9의 사이즈가 길이가 5140mm이고 휠베이스가 3105mm거든요.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대형 세단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S클래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S클래스 롱휠베이스하고 또 스탠다드 휠베이스 중간 정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체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죠. 그런데 가격대가 3.8 같은 경우에는 5,694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S클래스급의 차를 5,000만원대에서부터 구입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엄청난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실제로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하게 되면 이게 3.8에서 풀옵션을 하게 되면 8,47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6기통 3.8 엔진을 얹고 풀옵션으로 해도 8,000만원대 중반이다 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메리트인 건 사실입니다. G80보다는 그래도 G80 같은 경우에 이제 엔트리가 2.5 터보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G80보다는 그래도 역시나 한 3,400 정도 더 비싸긴 합니다. 근데 사이즈도 훨씬 더 크고 얘는 6기통이잖아. G80의 2.5 터보는 4기통이고 물론 이제 2.5 터보가 힘은 조금 떨어져도 토크는 얘보다 세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본다면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차랑 비교를 하게 되더라도 8천만 원 중반이면 결국 이제 5시리즈하고 E클래스밖에 안 되죠. S클래스랑 7시리즈는 뭐 넘사벽의 가격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5시리즈 같은 경우에 530i는 8천만 원대 초반, 540i로 가버리면 가격대 9천만 원, 1억으로 올라가 버리죠. 와, 그러니까 야, 결국 540은 역시나 안 되고 530 상위 트림 정도 가격에 이 대형 세단을 살 수 있다는 건 사실 엄청난 메리트가 되겠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350이 8천만원대 중반이니까 저 같은 경우 이 350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2.0 터보 엔진이거든요. 2.0 터보 엔진을 얹은 E클래스를 살 것인가, 아니면 6기통 3.8 엔진을 얹은, 그리고 완전 풀옵션을 갖춘 뒷좌석에 통풍 시트에 전동 시트까지 갖춘 그런 대형 세단을 살 것인가, 사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디자인은 이미 뭐 여러 번 살펴봤듯이 그릴이 커지고 사이드 미러가 날렵하게 바뀌면서 앞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물이 그래도 사진보다는 좀 낫네 수준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디자인 괜찮은데요. 이 사실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커지면서 그릴 디자인이 사실 굉장히 괜찮거든요. 기존에 조금 더 예뻤던 스타일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진 느낌이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자꾸 보니까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체 사이즈나 이 차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는 디자인 변화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옆모습에서는 차체가 많이 크다는 느낌이 들죠. G80 같은 경우에는 좀 쿠페 같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붕도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낮고 근데 뒤쪽으로 쿠페처럼 날렵하게 뽑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늘씬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와 이게 크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G80보다 10cm 정도 더 길거든요. 길이는 한 15cm 정도 더 길어요. 그런 만큼 아무래도 키도 더 크고 그런 만큼 차체가 더 크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면서 사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뭐 대형 세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모습에서는 뭐 바뀐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헤드램프가 이렇게 파고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바뀌다 보니까 이쪽 펜더까지 다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가니쉬에다가 기아 로고 이 부분도 아 여기에 그러고 보니까 기아가 찍혀 있구나. 보통 여기에 기아라고 찍진 않는데 보통 뭐 K9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그 차의 그레이드를 설명하는 보통 M이나 N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아 로고가 사실 핫하다 보니까 여기다 기아라고 붙여놨구나. 지금 보니까 이거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자, 여기에는 6기통 3.8 자연흡기입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315마력에 최대 토크 40.5kgm의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와, 이거 6기통인데도 앞에 공간이 이만큼 여유가 있어요. 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 일인가? 야, 참. 지금 6기통 엔진을 넣고도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3.3 터보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370마력으로 올라가니까 그 퍼포먼스에서는 아무래도 3.3 터보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315마력만 하더라도 힘이 부족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따가 산길을 달리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사실 3.8 정도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넉넉하긴 하죠. 근데 확실히 3.3 터보를 타보니까 야, 웬만하면 3.3 터보를 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성향의 차이니까 굳이 3.3까지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넉넉합니다. 말씀드렸던 G80의 이제 2.5랑 비교를 하게 되면 G80 2.5 터보는 4기통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전 질감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실제로 지난번에 3.3 터보를 시승했던 때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쪽이 더 조용하긴 해요. 조용하고 조금 더 매끄럽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3.8 자연흡기 엔진이 가지는 매력이 분명히 있긴 한 거죠. 2.5 터보랑 출력이랑 비교를 해보면 2.5 터보가 304마력에 43kgm 거든요. 그러면 출력은 이쪽이 11마력이 더 높고 토크는 2.5 터보가 2.5kgm가 더 높네요. 그러니까 출력은 얘가 좀 더 높고 토크는 2.5 터보가 조금 더 높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차량 무게가 아무래도 이쪽이 훨씬 큰 만큼 차가 이쪽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80 2.5 터보랑 힘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G80 2.5 터보가 조금 더 경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인테리어는 지난번 시승 때 탔던 3.3 터보랑 같은 갈색 투톤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이 조합이 제일 예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디자인은 정말 인테리어 디자인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뭐 국산차 중에서 최고다라고 쓰셨던데 사실 K8도 인테리어가 만만치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K8도 사실 굉장히 괜찮으니까 어제 K8, K9 쪽 인테리어 아무래도 G80, G90보다는 이쪽이 인테리어가 좀 더 낫지 않나. 물론 디자인은 뭐 취향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쪽 인테리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그 지문 인식하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원투를 설정을 하실 때 지문을 등록을 해 놓으면 그러면 바로 운전자가 바뀔 때 바꿔준다라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니터가 12.3에서 14.5로 바뀌면서 와, 굉장히 시원시원해졌습니다. 자,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이제 3.8 사륜구동이거든요. 최고 출력이 315마력인데 3.3 터보가 370마력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55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3 터보가 확실히 더 3.8보다는 경쾌한 건 사실이고요. 지난번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시승할 때도 3.3 터보 타보고 나서는 아, 3.3 터보가 답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은 또 3.8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승차감은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이제 프리뷰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없던 지난번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은 더 요철을 잘 걸러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와닿진 않는데 근데 과속 방지 턱 같은 거를 넘어가 보면 지금도 이제 요철을 좀 지나는데 제가 요철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저 정도의 요철이면 요 정도의 느낌이 날 거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약하게 요철이 충격이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그 정도의 기능 정도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다고 해서 그 벤츠 S클래스의 매직 바디 컨트롤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거랑 프리뷰 기능이 없는 그냥 기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둘 중에서 골라야 된다. 물론 가격 차이가 나겠지만 골라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쪽이 조금은 더 승차감이 낮죠. 특히나 장거리 주행 같은 것도 할 때도 보면 승차감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은 컴포트 모드고요. 힘은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확실히 뭐 아무래도 터보 엔진의 3.3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고 꾸준하게 지금 잘 밀어주는 힘을 발휘를 해주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수동 모드를 써서 한번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롤이 줄어들었고요. 야. 근데 사운드가 뭐 막 시끄러워진다든가 그러진 않네요. 이게 아무래도 자연업기 6기통이라 사운드도 조금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 야. 오, 힘이 이렇게 좋아? 이야, 지금 코너에서 그냥 타이어가 쭉 미끄러질 정도로 밀어붙일 수 있는데요. 아, 근데 사실 이거는 힘이 뭐 그렇게 좋다라기보다는 타이어 자체가 접지력이 아주 좋은 타이어는 아니다 보니까 사이즈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타이어 접지력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미끄러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3.8에 315마력의 힘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이제 차 덩치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오, 힘이 이렇게 좋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타이어가 조금 더 그립이 좋은 뭐 한 265, 275 이 정도만 올라가도 훨씬 더 강력한 그립을 선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차가 이게 덩치가 엄청 큰 그런 대형 세단인 걸 감안하면 이거 상당히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차가 크고 이게 대형 세단이 아무래도 승차감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강력하게는 아니고 그래도 나름 재밌게 탈 수 있는 정도의 힘과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3.3 터보의 스포츠 패키지 들어있었던 걔는 좀 더 재밌긴 했어요. 확실히 힘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이 차 3.8은 그냥 조금 편안하게 주행하는 게 더 적합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 두고요.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난한 수준.
수준의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3 터보가 있으니까 그 차에 비해서는 뭐 아주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강력하죠. 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적용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안 되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눌러서 스마트 모드가 되면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작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버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걸 쓸 때 지가 알아서 해줘서 연비를 더 좋게 해준다든가 뭐 그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아까 산길처럼 뭐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도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어서 그냥 미래를 위해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가는 그런 정도라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3.3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소음도 비교적 차단이 잘 되어 있고요. 위쪽에서 이 전부 다 차음글라스가 다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 소리는 굉장히 억제가 많이 되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면에서 소음이 조금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정도.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정숙한 실내를 만들어 놨고요. 연비는 3.8 사륜 구동의 19인치의 빌트인캠을 장착하게 되면 이게 복합으로 8.2km 퍼 리터거든요. 8.2 이게 물론 3.8이긴 하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차의 시승 연비는 10이에요. 474.6km를 주행을 했는데 지금 연비가 10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제 지방을 좀 다녀왔어요. 지방 갔다가 아침에 그 펠리시아까지 왔을 때 그때 총 415km를 주행했고 그때 연비가 11.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한 7, 80% 정도는 고속도로 주행을 했고 나머지는 그래도 시내 주행도 꽤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연비가 11.1이었으니까 이게 고속도로 그 공인 연비가 10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보통 이제 표준 연비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것도 산길 주행도 하고 급가속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총 누적 연비가 476km를 주행해서 연비가 10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준 연비보다는 조금 잘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는 지금 렉시콘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번 들어봤던 것처럼 뭐 렉시콘 오디오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away. Walking down 29th and Park. Hey, I was doing just fine before I met you. 사실 렉시콘 오디오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K8에 적용되어 있는 메르디안이랑도 좀 비교를 해드렸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렉시콘 쪽이 점수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음질과 관련해서는 메르디안의 그 굉장히 매력적인 음질, 음색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음색 면에서는 메리디안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볼보의 BMW 오디오랑도 같이 직접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영상을 촬영은 못했는데 XC60의 BMW랑 이 차랑 두 개를 같이 제가 차를 나란히 세워놓고 여기서 들어보고 이쪽에 옮겨서 들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봤는데 의외로 출력 면에서는 렉시콘이 거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타격감 이런 부분들은 렉시콘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음색 자체가 BMW가 그 만들어내는 음색이 와 장난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더 약간 끈적끈적하고 기름지고 뭔가 또 이렇게 막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의 음색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한수 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반면에 이 렉시콘으로 딱 넘어오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어렸을 때 CD를 맨 처음 들었을 때 CD를 딱 듣는 순간 막 너무나 깨끗한
엄청 맑고 깨끗하고 선명한 그런 느낌. 처음으로 CD를 안 들, 처음부터 CD를, 처음부터 MP3만 듣고 계셔서. 자, 어쨌거나, 이 렉시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명하고 또 힘도 좋고 명료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음색 면에서 약간 고급진 맛이 조금은 떨어지는. 물론 이 렉시콘도 이 K9급이 아니라 뭐 롤스로이스에 들어가는 뭐 그런 정도가 되면 그러면 좀 더 고급스러운 소리를 내긴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렉시콘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이제 국내에 적용된 오디오들 중에서는 렉시콘이 그래도 제일 최고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비교해보면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K9에는 렉시콘 오디오가 스피커가 17개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스피커 17개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G80에는 렉시콘이 스피커 18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얘가 공간이 더 넓은데, 근데 어떻게 G80에 스피커가 하나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 근데 사실 그 옵션 비용은 똑같아요. 140만으로 옵션 비용은 똑같은데 G80에 스피커가 18개로 K9보다 하나가 더 많더라. 그 점도 또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저건 진짜 강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와, 저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특히 내비게이션을 적용해서 갈 경우에는 앞쪽에 나타나는 상황, 키로수 이런 것들도 잘 보여주고, 그리고 또 차로가 이게 방향을 바꿔야 될 때 그때 방향 표시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아요. 아, 물론 여기도 지금 전광현실 내비게이션 있긴 합니다만 얘보다도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있는 저 내비게이션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저거 진짜 좋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가 된 K9 중에서 3.8 사륜구동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3.3 터보에 이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하게 되실 것 같은 3.8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사양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뭐 3.3 터보나 똑같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3.3 터보에 비해서는 출력이 떨어지는 만큼 힘에서 아주 강력하지는 않다. 3.3 터보는 상당히 경쾌하고 상당히 강력한 달리기를 선보이는 반면에 3.8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강력하고 충분히 넉넉한 정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정숙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3.8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지금 3.8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기본형이 5천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풀옵션을 하더라도 8천 중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정말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비교하는 G80 2.5랑 비교하면 여전히 3,400만 원 정도 더 비싼 건 사실이지만, G80이랑 비교하면 뭐 몇 천만 원 차이가 날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G80 3.8이랑 비교해보면 최소한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예전에 그 폭스바겐에서 페이톤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페이톤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가 국내에 처음 페이톤이 들어오던 시기에, 그때 페이톤이 쉽게 말하면 이제 S클래스급이잖아요. 근데도 가격대가 8천만 원대에서 판매를 했었다고요. 지금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차가, 근데 이 차는 지금 페이톤보다 차도 훨씬 더 크고, 근데 편의 장비나 뭐 이런 면에서도 훨씬 더 뛰어나고, 이건 6기통 3.8 엔진이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가격대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승이었습니다. 일단 뭐 장거리 시승 같은 경우에도 정말 편하게, 와, 진짜 안락하고 편하고 이 존재감 자체, 그리고 이 든든한 어떤 그런 안심감,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도 정말 편하고 좋았던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두 모토리언입니다.